안녕하세요. 오늘의 포토의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. 박소희입니다. 오늘 효정 씨가 가져온 사진은 우리 축구 대표팀의 감독 홍명보 감독인데요. 네. 오늘이었죠. 이 홍명보 감독의 거취가 결정됐다고요? 네, 대한축구협회는 3일 오전 10시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허정무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 감독의 거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네, 저도 그렇고 온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? 네, 오늘 기자회견에서 허정무 부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엔 유임이 되는군요.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 벨기에전이 끝난 뒤에 했던 인터뷰에서 이번 월드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? 네, 홍명보 감독은 그렇게 사퇴 의사를 내비쳤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허 부회장은 홍명보 감독 개인적인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홍명보 감독의 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. 이어 홍 감독이 벨기에전이 끝난 뒤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직접 만류했다. 내년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. 네, 대표팀의 수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홍 감독에게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나요? 네, 단지 16강 탈락이라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. 특히 이번 대표팀의 근간을 뒤흔든 의리축구 논란에 대해서 홍 감독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홍 감독은 처음 선수 선발부터 원칙을 파기하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. 그럴 때마다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 늘 결과로 보여주겠다, 결과로 답하겠다라고만 했었죠. 네. 네,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월드컵의 성적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자성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실패한 월드컵에 대해 이제 와서 좋은 경험 그리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번 벨기에전을 보면서 얼굴은 익숙하지 않지만 눈에 띄는 선수들이 몇몇 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런 후보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에서 출전을 시켰다라는 것 굉장히 감독으로서는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. 네, 아무튼 이렇게 월드컵의 실패와 선수 기용의 문제점 등을 들어 축구팬들은 홍 감독의 사퇴를 원했지만 축구협회에서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아시안컵을 명분으로 결국 재신임을 했는데요. 홍 감독이 과연 신뢰를 잃은 대표팀을 짧은 시간 안에 재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그렇습니다.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, 그리고 이 거센 여론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, 그리고 이 홍 감독의 아시안 게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선수팀을 꾸린다는 것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할 것 같은데요. 네, 모험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홍 감독의 유임, 어떻게 보면 인내와 비전이 없는 축구협회의 임시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일 텐데요. 하지만 저는 이번 월드컵 실패의 궁극적인 책임은 축구협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결과에만 집착해 잦은 감독 교체를 해온 축구협회의 어떤 실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홍 감독의 유임, 어떻게 보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누가 와도 쉽지는 않을 결정인 것 같은데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게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보다 좋은 전술, 물러날 곳도 없죠. 그러니까 좋은 축구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